머리 왜 이랬습니까? 아, 머리. 예. 아니, 죄송합니다. 머리를 파마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상한 사람이 파마를 해가지고, 예. 뭐, 약품을 바르고, 뭐, 비누를 씌우고, 뭐, 고데기를 해놓은데, 파마도 안 되고, 머리가, 예. 뽑히는 게 아니고, 잘라지는 거예요. 끊어져. 어. 끊어져가지고, 계속, 뭐, 씌고 나오는 머리가, 뭐, 머리카락이 끊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내가 이 안, 그 머리를 아예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어야지만 파마하려고 하면 한 1년 가까이 있어야지만 파마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네. 파마를 하다가 잘못된 것만 하면 머리가 잘리는 것만 하면 머리가 손상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보기 좋은데요, 또. 보기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스포츠에도 되겠는데요. 야, 정말, 이런, 전부 세워가지고. 부산 오신 김에 그, 기창인데 그, 기술 좀 하나 좀 가르쳐 주지, 컴비블러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나? 어떤 컴비블러를 하고? 뭐, 원, 투, 훅, 업어라든가, 형님 좀 옛날에 좀 잘 치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그, 우리가 하는, 잽, 잽, 원, 투 치고, 랩부터 훅 치는 거 보자. 자, 잽, 잽, 같이 해보자고. 네. 이제 원, 투, 훅, 이렇게, 이 훅도, 네. 무릎이 자세히 잡혔잖아. 네. 잡혀서 올라오면서 내부도 붙이고, 몸을 치워갖고, 네. 엉덩이 돌리면서, 툭, 툭, 끊어주소. 툭, 툭, 끊어주고 또 사는 놈이 또 오잖아. 네. 오늘 또 있어. 내부도 훅, 내부도 아파트 치워져 있잖아. 툭! 이래갖고, 이 어깨와 무릎을 빌리는 식으로. 슉 이게 어깨를 집 엉덩이를 집는 데 생각해. 팍 이게 어부대가 이게 치는 게 아니고 네. 그다 네. 몸에 이게 자세에서 올리셔야 돼. 네. 그러지 그 몸에 그 파워 나온다. 네. 겉으로 때리는 것보다 네. 몸에 체중이 심해가 보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라이트 스트레치라 하는데 몸을 돌리셔야 돼. 네.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이 몸이 이 몸, 내 체중이 많이 실리거든. 몸, 이 자세 잡고, 툭, 이 몸이. 네. 체중이 실리거든. 아, 이때 파워가 있는 거야. 그지? 돌려주면서. 네, 네. 합니까? 네. 이제, 오케이. 몸이 힘 빼고 해야 돼. 네. 지금 손, 어깨 힘이 많이 든 것 같잖아. 네. 오케이. 네. 툭, 툭, 툭. 몸 더 던지고 나잖아. 끊어주면 돼.